제가 오늘 감명을 드리려고 온 건 아닌데 사실요. 감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오늘 그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시킬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 저는 이제 우리 DSC 인베스먼트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 그런 방향과 그리고 또 벤처 기업은 또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개인적인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 바둑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친구랑 같이 학교 갔다 나올 때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이제 같이 기원에 가서 바둑을 많이 쳤는데요. 바둑을 두면 항상 그 한 판을 다 쓰고 나면 꼭 이제 바둑을 복기를 합니다. 복기를 하면서 내 이 자리가 왜 내가 잘 떴는지 이 자리가 내가 왜 못 떴는지를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제 바둑을 많이 쳐다 보면 저도 모르게 바둑의 실력이 굉장히 이제 많이 실력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벤처 투자가 이 복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만든 지 한 5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저희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 복귀를 좀 했는데요. 참 재밌는 결과가 나온 게, 저희도 지금까지 한 80여 개 회사를 투자를 했는데, 단 한 개의 회사도 심사보고서상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맞춘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벤처기업도 그것을 만들어내는 벤처기업도 실력이 부족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리뷰하면서 우리가 이제 3년 전에 투자한 기업들을 또 보통 보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엄청난 참 재밌는 결과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 기반의 회사들 예를 들어 바이오나 진짜 기술의 백그라운드 그런 회사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시작한 분야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한 회사가 대처로 잘 되는 회사들이 많았고 요즘에 계신 분들은 요즘 스타트업들이 보면 아주 소프트한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서비스 회사들은 신기하게도 자기가 3년 전에 하겠다고 한 비즈니스를 3년 후까지 그대로 하는 회사는 잘 될 확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 후에 자기가 지금 3년 전에 했던 비즈니스를 완전히 많이 바꾼 회사들이 이상하게도 훨씬 더 잘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보면 투자 심사할 때 아까 엔젤 투자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에 대한 평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 평가할 때 보면 우리가 그 굉장히 매출에 대한 매출과 이익에 대해서 시간 많이 보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굉장히 의미 없는 시간이어서 지금 저희는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심사보고서를 저희가 다른 회사 조금 더 남겨서 뭐냐면 산업에 대한 평가가 저희 심사보고서의 3분의 1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하기로 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벤처 기업을 바라고 싶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벤처 기업을 만날 때마다 또 저희 심사위원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업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업의 본질을 충실할 수 있는 회사를 우리가 발굴하고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투자 저희 회사에 이제 IR을 오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당신 회사의 업의 본질이 뭐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거든요. 실제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저희 심사위원들 마찬가지로 업의 본질 이야기는 하지만 과연 업의 본질이 뭐냐 또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도 과연 업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명확하게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말한 업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제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 이유가 고객 때문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영위하고자 하는 업의 고객이 누군지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업을 내가 하고 있는 나는 과연 뭐 하는 사람인지 다시 말씀드 우리가 비즈니스라는 것은 창업의 아이템은 제가 창업의 아이템은 우리 과거 10년간을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5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상업의 아이템을 만든다고 했는데, 과거에 나는 1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자, 그러면 고객이 정의가 되면 고객이 지금 애로 사는 과정이죠. 고객의 불편한 점, 필요한 점,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업의 본질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업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하고 난 다음에 과연 그럼 우리가,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벤처 기업의 업의 본질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업의 본질의 존재 가치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들은 내가 살고 있는 회사, 나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를 각각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저는 업의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단어가요, 창조입니다. 우리 많은 벤처 기업들이 오면 이제 벤처 아이템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 과거에는 삼성전자, LG전자에 납품하는 회사, 그런 회사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초기 기업을 저희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초기 기업 투자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존에 있는 것들 뭔가 우리가 새로 개선하는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뭔가를 좀 만들어내는 벤처기업 그런 아이템에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서운한데, 사실 창조하는 것이 말은 제가 쉽게 하지만 창조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과연 뭔가를 제가 고민해 보니까 창조는 이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문득 떠오른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아니더라 이거죠. 창조는 완전히 노가다예요. 창조는 끊임없는 반복과 실패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면은 완전 노가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제가 아까 벤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좋은 성향이 첫 번째는 아까 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이템이 어떤 기존의 것을 개선하는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과정,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초기 기업을 창업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될 수 있겠다, 잘 되더라, 이런 결론을 나는 대로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벤처 기업 하면서 기존의 사람에서 우리가 뭔가 하기 위해서는 넘버원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존의 서비스에서 아니면 새로운 부품에서 내가 만든다면 기존에 있는 제품을 내가 능가하는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는 넘버원의 시대가 지났고 온리원의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입니다. 유일한 그것이 창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최근에 그 애플에 보면 캐치프레이즈가 Think Different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저는 다르게 생각하라는 말이 저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최근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Think Different라는 이야기라는 게 저게 Only One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일한 자기 나름대로의 솔루션, 유일한 제품을 만들어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애플의 캐치프레이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벤처 기업들도 넘버원보다는 온리원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벤처기업이 많아지면 저희 벤처 캐피탈도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저희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제 벤처기업에 대한 업의 본질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벤처 캐피탈에 대한 업의 본질은 과연 뭘까? 벤처 캐피탈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벤처 캐피탈은 투자해서 돈 버는 회사라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우리 벤처 캐피탈을 이해하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일단은 우리가 그 자금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총매도로 그 돈이 사용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벤처기업이 누가 하냐? 사람이 하더라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인데 벤처 캐피탈이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벤처 캐피탈의 가장 중요한 업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벤처 캐피탈도 버전 1이 있고 버전 2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기존의 벤처 캐피탈 버전 1일 때 우리가 업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우리 벤처 캐피탈의 고객은 과연 누굴 것 같습니다? 벤처 캐피탈의 고객은 저희한테 투자한 LP이겠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투자하는 벤처 기업이겠습니까? 벤처 기업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그랬고 많은 벤처 캐피탈이 우리의 고객은 벤처 기업이 아니고 우리한테 투자하는 LP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LP가 우리의 최대의 고객이기 때문에 LP의 부족한 것은 느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투자하고 난 다음에 많은 수익을 가져오고 빨리 회수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느끼는 가장 애로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벤처 캐피탈은 이와 같이 초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 투자를 하고 빨리 회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벤처 캐피탈의 업의 본질을 가장 충실히 잘 이해하는 회사가 그런 회사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벤처 캐피탈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벤처 캐피탈은 우리의 고객이 우리의 돈을 주는 그런 LP가 아니고 우리의 투자를 받는 벤처 기업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자, 우리가 벤처 기업이라면 벤처 기업의 애로사항은 뭘까요? 투자하면서 그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요소요소에서 멘토링도 해주고 사업도 연결해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벤처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벤처 캐피탈이 장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객이 벤처 기업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벤처 캐피탈로 성장이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이제 벤처 캐피탈을 제가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벤처 악셀레이터를 완전하게 만든 건 아니지만요. 지금 이제 만들어서 이런 우리 벤처 기업에 진짜 필요한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 벤처 기업에서 엑시스를 좀 많이 하시고 성공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에서 R&D라든가 그리고 영업과 마케팅을 해보신 분들 제가 좀 모아서 벤처 기업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들이 적재조수에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내년 1월달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보면 벤처 캐피탈이 저희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고요. 벤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이템을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만 생각해서 만들지 마시고 좀 더 우리가 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이템에 좀 창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우리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게 되면 진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